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영화테크. 네. 17,000원에 네. 20%예요. 영화테크요? 예. 17,000원에 20%. 700원에 20%. 오늘 매 사신 건 아니죠? 오늘 샀어요. 왠지 느낌이 17,050원이네요. 그래서 예. 이거 오늘 사셨는데 뭐가 좀 약간 좀 걱정돼서 사실 그 전화 주신 거예요. 오늘 어떤지? 갑자기 네. 성형할테크 올라가길래 네. 저희 그 성형할테크가 배터리 교체 시기가 다 된 것 같아가지고 네. 순간적으로 교체 시간 되면 배터리 누가 올라갈 것 같아가지고 일단 사고 샀는데 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닌 것 같아서요. 약간 감에 의존해서 좀 막 섣불박 이제 빨리 움직였는데 다행히 지금 네. 근데 그 이익이 다행히 뭐 좀 나고 있긴 해요. 예. 근데 영화테크는 저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오늘 이 이익이 좀 났을 때 손실 없이 그냥 나오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예. 이 회사 영화테크가 오늘도 거래량이 어제보다 많아요. 근데 거래량이 예. 2만 3천 주네요. 그죠? 예. 거래대금은 얼마인가요? 이거 얼마 되지 않아요. 그죠? 예. 2억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이거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굉장히 부족한 회사예요. 예. 지금 호가창도 아마 많이 비어 있을걸요? 그죠? 차라리 예, 저는. 거래도 안 되고 해서. 그죠? 그러면 애초에 예. 그냥 안 사는 게 나아요, 사실은. 이거 예, 나중에 그래서... 잘못 물리면 나중에 팔지도 못하고 계속 내려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예. 그냥 오늘 그냥 잘못 산 것 같다라고 느낌이 들죠? 그럼 그냥 팔고 나오시면 예. 돼요. 지금 손실 아니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네. 잘 팔고 예. 나오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